먹방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10대 여성 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과 또 곤주리 국장님과 함께 지난주에 못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매매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나쁜 행동이잖아 일단.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진짜 안 되지? 왜 다른 노동과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게 노동인가? 아니면 인권착취인가? 이게 어쨌든 이게 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10대 아동들을 보는 것도 이게 인권착취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어떤 노동 행위인가? 라는 것들이 어쨌든 프레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노동이라고 하면 나를 이용해서 나 만든 뭐 2차 가공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매매는 나 자신을 상품화한다는 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드는 면이 있고 그게 합법적인 노동이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안정이나 신체적이나 물리적이나 건강적인 어떤 최소한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성매매는 안 될 것 같대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 왜 성매매가 안 되냐는 거센 저항들을 받으시면서 당연히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만 본인 이제 대표님이나 국장님 스스로 정말 안 돼? 이런 반문을 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결론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성매매 일 시작할 때 성매매 관련해서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착취라고 생각한 거 맞아요. 저는 다른 고민 없었어요. 이거는 노동이다, 노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하도 이제 뭐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성노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틀려갖고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을 억압하거나 또는 낙인을 계속 강화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20년 정도 이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성매매에 유인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결론은 정말 안 돼요. 이거는 성매매 노동이고 뭐시고 이거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이거는 성착취고 인간에 대한 모욕이고 그리고 성을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섹스가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대, 20대 초반에 막 호기심 초기였고 막 난리나는 그런 젊은 남자애들 막 이렇게 몸이 끌어가지고 막 하고 싶어 죽겠어 막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성매매 공간에서 가장 성을 사는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30대부터 50대 남성들이거든요. 그 30대부터 50대 남성들의 특징이 대부분 결혼을 한 상태이고 섹스 파트너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섹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제가 20년가량 이 일을 하면서 낸 결론이 지배욕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모욕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고 우월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성매매가 가장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섹스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매매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건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성매매에서 팔리는 거는
수치와 모욕이 팔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머리로만 생각해서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머리로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지배욕이라고 말씀하셨고 수치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성매매 단지 뭐 합법화할까 반대할까 만약에 투표를 그 아무런 전제 주지 않고 했을 때는 합법화하면 더 좋지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둘 간에 둘만 뭐 거래가 된다면? 이라고 쉽게 사실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실제로 벌어지는 공간을 상상하고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들게 되고요. 또 권주리 국장님은 또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욕에 기인한다고 저도 보고 이게 성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그것을 욕망한다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만났을 때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소아성애자 아니냐. 근데 소아성애자가 없으리란 보장은 물론 없는데 그 빈도는 굉장히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배욕, 권력욕에 기인해서 좀 더 쉽게 지배가 더 용이하고 한 상대는 더 취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그것도 여성이 대부분인 대상을 택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 매매라는 말 자체가 대등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돈을 일단 줬다는 이유로 어떤 요구나 이런 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거 자체는 일단 거기서 대등하지가 않고 또 성인이 아이들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일단 나이도 자체도 애들한테는 굉장히 권력이잖아요. 또 애들 사회에서는 자기네 한 학년 위에가 완전 껌뻑 죽잖아요. 완전 허리 90도로 인사하는 선배님이 되는데 심지어 성인을 만났을 때 애들이 성인한테 그냥 성적인 어떤 그런 요구가 아니어도 거절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그때 애들이 그렇게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왜 아이들한테 DM을 발송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아이들을 유인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성인의 눈으로 바라봐서인 거지 우리 아동 청소년기 때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때 우리는 어땠는가를 봤을 때는 사실 그 누가 그 어른들이 어떤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한테 뭐 대답하는 것만 토단다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교육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서 이거는 매매로 보기도 어려운 게 아니고 매매가 아니고 온전한 착취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일을 할수록 그 부분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실 성폭력을 성매매를 굉장히 다르게 보는데 성폭력도 사실은 성욕의 의함이 아니라 사실은 지배욕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배욕이 왜 이렇게 강하지? 여성, 남성들 문화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지 지배욕이라는 것이 사실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 성매매 문화 속에 있는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남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과연 어떨까? 이게 얼마나 공유되는 문화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매매를 저는 하여튼 뭐 인생이 성매매잖아. 지금 내 인생이. 반성매매 아닐까요? 맞아요. 성매매의 어쨌든 연관자로서 성매매 이 업계 종사자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고 많은 걸 느꼈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제 처음에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했던 게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거든요. 기촌 유입된 필리핀 소녀 강간 사건을 시작으로 가면서 기지촌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성매매 시장에 이제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성인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다가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로 이제 제가 10대 여성 인권센터를 통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매매 시장을 정말 다 봤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성매매를 보면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낸 결론은 남성 문화 자체가 성매매 문화예요.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성산업을 유지하는 알선업자들 그리고 성산업자들이 인간의 어떤 천박한 본성을 이용해서 자꾸 홍보하고 그러면서 성매매 시장을 키워가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거기에 굉장히 남성들이 수동적으로 이 성산업 구조에 유인된다고 생각했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성매매 일을 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남성 문화구나 그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성매매 문화가 남성 문화다 이렇게. 근데 그 가장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그래서 이제 뭐 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거에는 알선업자들이나 성매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이제 범죄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다면 지금은 생각이 남성 문화가 바로 성매매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성들이 바뀌지 않으면 성매매 시장은 없어지지 않아요. 동시에 성매매 문제 해결은 여성들의 탈성매매에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의 탈성구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건 남성이에요. 포기하고 안 해야 돼요. 그럼 왜 그걸 하느냐라고 볼 때 남성들이 자기들이 여성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성기가 밖으로 나왔느냐 안에 있느냐를 갖고 남성을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성성과 여성성이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성기의 위치. 물론 그것 때문에 뭐 호르몬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아드레날린, 에스트로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액션의 차이나 호기심의 그다음에 물리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르몬의 차이마저도 못 느끼는 나이가 됐거든요. 이제 이 호르몬의 차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는 남성들도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에스트로겐 또 테스토스테론 이런 어떤 물리력과 그다음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시기는 지나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할 때 남녀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남성을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지위로 올려놓은 그 문화에 자란 남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월한 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게 자존감하고 통하는 거예요. 본인이 남성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계속 느껴야 되는 게 바로 그 성기에 집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그 남성들은 성매매 문화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나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성매매를 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까지 본인이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어렸을 때 하고 이렇게 다른 변화가 있다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 자기는 약을 먹여서라도 자기가 뭔가 남성인 거를 계속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이 성매매 문화로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 문화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남성 사회에서 성매매는 마치 절대 안 없어질 것처럼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독일에서는 합법화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합법화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일정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는 공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라이센스를 줘요. 그러니까 허가증을 주면서 그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통해서 얻은 그 수입을 국가에다가 어느 정도 세금으로 내면서 그걸 노동으로 하는 거죠. 그 일정 시대 때 이제 그런 유학이나 그런 성매매 현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공창 지역에 있는 성매매가 실제로 사창 지역이 더 컸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 사창 지역, 공창 지역 옆에 이제 그래서 점점 커져. 그 이유가 뭐냐면 내놓고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단순히 가서 그냥 공중 변소다 싶어 가지고 그냥 그냥 싸고 올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착취와 수취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한 사람들한테 돈을 내면서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야. 몰래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가서 그냥 정말 그냥 단순히 배설의 차원에서 성욕을 배설한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몰래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몰래 하는 거지. 그래야 자기가 짜릿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공창지역 옆에 사창지역이 더 커요. 늘상 성매매는 그렇게 착취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놓고 하라고 하는 시장 옆에는 반드시 몰래 하는 그 시장들이 더 커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나 독일 역시 그래요. 그래서 공창지역에 비해서 이 비밀리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인신매매성,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U 이제에서 핵심적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EU가 시장이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그 국경을 넘는 게 그냥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EU 가입 국가들 중에는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나라의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독일의 성노동으로 많이 온단 말이죠. 그때 브로커나 인신매매범들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언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독일 문화나 어떤 사회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노동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집도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꼭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필수 조건을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나 난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걸 해주겠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브로커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안 해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은 사실은 어떤 합법적인 그런 비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비자가 아니라지 뭘까 뭐 노동을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려면 노동 그러니까 사대 보험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회 보험 안에 보장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브로커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서 감금 상태에서나 아니 길거리 성매매를 되게 많이 해요. 업소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하는데 보통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어떤 외국인 여성이 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경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여자가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고 아 일정하게 저 여자가 맨날 보는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가서 불신 검문을 해가지고 가방 안에서 콘돔이 나오면 바로 추방이에요. 바로 이제 처벌받는 거지. 불법 노동으로.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체코나 국경 지역을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섹스 관광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몰래 하는 게 맛이거든.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 그리고 만약 독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독일에서 2018년부터 그 성노동자들이 등록을 안 하니까 강제 등록을 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제가 다녀왔던 지역은 프랑스 국경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연방 주잖아. 주 연방들이 이제 주 정부에서 이제 저기
저기를 하니까 그 뭐라 그러지 자치를 하니까 주자치 정부에서 법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갔다 왔던 지역은 프랑스 국경 지역이었는데 그 2018년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200명의 여성이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 200명의 여성 중에 독일 여성은 10%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난민자고 이민자들이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또는 뭐 남미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독일의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지 그 국적이 있는 사람들 자기네 국적 국가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논쟁이 심하니까 나이 싸게 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잘못 걸렸다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값도 제가 이제 그때 2008년도에 독일에 방문했을 때 베를린의 독일 여성들이 하룻밤 성매매하는 가격이 3,000유로에 달한다고 한다면 외국인 여성으로 그 이주한 여성들은 하룻밤에 20유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여성들 사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매수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그 국경 지역이나 아니면 이주자들 이런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그 착취지 그게 무슨 뭐 상업적인 노동이에요? 100% 착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그 독일은 워낙에 이제 세금을 워낙 잘 걷던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세금 탈세 탈루가 굉장히 큰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은 워낙부터 성매매가 합법 국가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이 영업장은 그냥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한국은 61년도에 연락행위등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불법화된 거죠. 그 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공창으로 합법화를 하다가 이제 그게 불법화되어 온 거죠. 그리고 법이 불법으로 확실하게 6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불법이에요. 근데 독일은 법이 없었어요. 그냥 합법이. 불법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한 번도 불법을 안 했고, 결국 2000년도에 합법을, 이렇게 법으로 합법화 시킨 거죠. 그전에도, 그전에 법이 없이 무조건 합법적으로 운영됐고, 영업장은 세금을 냈고, 이제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이 뭐 독일이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개신교 국가잖아. 종교 개혁하고 난리였잖아요. 이것까지 가나요? 아, 너무 많이 갔나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뭐 보면은 뭐 지옥을 이끄는 문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편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독일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동 중에 성매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업은 합법적으로 하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이게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낙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도 이게 합법과 불법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으면서 세금은 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대중이네. 호객을 해도 안 되고 뭐 여성을 끼고 해도 안 되고 자기는 그냥 렌트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에서는 딱 그 여성이 판매자예요. 그리고 발선자는 공간을 제공하고 렌트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게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알선업자. 그 이상으로 나가면 걔는 포주로 처벌받아야 돼. 이제 그렇게, 그니까 뭐 시트를 갈아준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그게 업주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이 판매자인 거죠. 말 그대로. 그니까 그 여성의 판매자와 알선업자의 지위가 좀 알선업자의 어떤 그 위력하에 있다거나 이거는 안 돼. 독일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니까 철저히 개인이 영업을 하고 뭐 포주는 그냥 서포트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1대1로 자발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만나고 하는 영업 행위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업주는 그럼 나는 세금도 내고 있는데 나는 왜 나한테 왜 그래? 나 너무 불합리해 이렇게 불만이었었던 거고 이 여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성도
아니 자기가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쨌든 영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미풍양속이 이변된다라고 하니까 이 성매수자하고 뭔가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매수자가 나 돈 안 줄래. 그러면 이 여성이 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너는 그 미풍양속에 이배되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못 받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왔던 그러니까 영업은 합법적으로 성매매인데 성매매가 영업적 영업은 합법인데 그 세금도 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상 이거가 차별적이었다라는 거를 바로잡는 법이 합법화 법인 거예요. 그게 2000년도에 나온 법인 거죠.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대단한 일은 이제 이 그 법을 제가 이제 2008년에 2007년도인가 그때 갔을 때는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5년이 되고 난 다음에 독일이 법 시행 후 5년 이후에 뭐 이 법의 영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어떤 영향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300명의 여성을 상대로 그 이제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등록을 했나 섹스워커로 이제 등록을 했는 수치를 보니까 300명 중 3명밖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1%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법이 굉장히 좋은 이 성매매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이거를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그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해 준 아주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섹스워커를 등록을 안 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등록 이 안 되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노후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정부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1%밖에 이렇게 등록을 안 했나라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낙인감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독일 여성을 상대로. 본인도 이제 그 에로틱 마사지사로 등록을 했대요. 섹스워커로 등록을 안 하고. 근데 제가 왜 등록을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애들 키우고 있고, 그냥 딱 한시적으로 이제 애들 학교 다니면은, 이제 과외도 해야 되고 돈 많이 필요하니까 한시적으로 잠깐, 돈 좀 모으고 내가 그러니까 자가를 갖고 싶다. 그래서 집 살 정도의 돈만 딱 모으면 나 안 할 건데 뭐하러 내가 그 꼬리표를 다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이거 이 일 하고 있는 거 아는 사람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는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말도 안 해. 뭐 어떡하겠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슈퍼마켓 캐셔를 했대요. 근데 슈퍼마켓 캐셔를 해도 괜찮았는데 그거는 자꾸 이렇게 쉰다고 할 때 눈치가 보이고 그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허락 받아야 되고 뭐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일을 짧게 해갖고 돈 모으고 그러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가 합법화 된 거니까 당신 남편도 성매매하러 다니겠네. 그러면 너는 여기서 이제 성을 파는 역할을 하지만 당신 남편이 어디인가에 가서 성을 사고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기분 나쁘지만 어쩌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게 이게 이제 그 당시 2007년도 제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법을 굳이 그러니까 이 법에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그런 논쟁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을 그 성매수자한테 선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섹스가 있기 전에 선불을 받기 때문에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주는 그런 논쟁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봤는데 뭐 이렇게 돈 문제가 발생하겠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래서 굳이 이 법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그 전에도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꼬리표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난 다음 그 자기 이 그 수입이 전부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는
하여튼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 그렇다면 이 법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전 참 놀라웠어요. 이제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 성교육, 낙인감, 성매매에 대한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 성노동을 시켜야 된, 아니, 그러니까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어린애들 자랄 때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 성매매가 더 이상은 나쁜 직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 성매매 하세요! 이제는 뭐, 성매매는 더 이상 나쁜, 불법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미풍량속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는, 뭐, 여기, 지혜도 팔고, 미소도 팔고 있는데, 왜 성은 못 팔아요? 자, 많이 사세요! 이걸, 지금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교육시키겠다는 건가? 저는 조금 정말 의아했어. 이거를 어떻게 없애지? 그럼 그 교육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섹스에 관련된 어떤 문화적 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참 재밌었던 게 성매매 업소들은 대부분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법을 만들고 합법화가 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성매매 업소의 사인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느끼게끔 사인도 바뀌고 교육 내용도 바뀌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 아, 이거를 이제 어떤 모양새가 될까.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여성이,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쉴 때 주는 저기 그 지원금이 뭐죠?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계속 주다가 이제 노동청에서 이제 이 직장을 제안을 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성노동을 제안을 해요. 너 그렇게 놀다가 이제 우리 이게 직업이 이제 다 평준화됐고 성매매는 더 이상은 불법 영역이 아니니까 성매매를 해보면 어때? 라고 노동청에서 제안을 하는데 노동청에서 제안하는 걸 안 하면 거부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업급여가 안 나가는 거죠. 왜냐면 멀쩡한 사람이 놀고 있는데 실업급여 계속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노동을 해야 되나?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를 왜 약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합법 국가니까. 그건 당연한 노동이 이제 역할 하나의 분야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일자리들이 찾을 수가 없는데 성노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국가가 너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도리어 남편들이 야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돈 벌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제 업소들이 이제 예전에는 성매매가 이제 미풍량속을 해치는 뭐 이런 정도의 딱지가 붙어 있어서 상업지역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굉장히 불안하고 술을 마시고 밤늦게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좀 불법 영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주택가로 영업장을 옮겨요. 근데 제가 이제 갔던 데가 주택가 영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주택가에 그냥 정말로 아주 비밀리에 성매매 업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갔는데, 그 업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베를린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의 정부가, 지방자치 정부가, 자꾸 이 주택가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상업적으로 이동하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합법화된 나라에서 영업장의 설치 자유가 자기들한테 있는데 왜 이거를 이전하라고 국가가 뭔데 우리 자기들한테 강제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성상업 연합회가 베를린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했어요.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매방지법이 시행이 되니까 주택가로 이게 풍선 효과가 스물스물 몰래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베를린도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세금도 평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상업지대, 그러니까 도심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도 없고 이제 가난해.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가격들을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그 도시에서는 얼마로 표준화 시킬 거고 농촌에서는 얼마로 표준화 시킬 거고 이것도 이제 난감한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여성의 한 달 수입을 평균으로 갖고 있으려면 그래야지 세금을 계산할 건데 그러면 한 달 수입을 계산하려면 일정하게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매수자가 일정하게 몇 명이 한 달에 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그 임금에서 세금을 내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매수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독일 사회에서는 성매매를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매매를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세요. 재정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성매매를 줄이는 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제 합법 영역으로 넣어서 인권 침해를 막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도리어 여성매매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 여성을 계속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 안 주고 살 수 있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남성들이 과연 그런 생활을 매번 하고 있다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여성은 뭐예요? 그냥 성적 도구야.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인 거죠. 그러면 이게 웃기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저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저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2007년인가에 독일을 이제 다녀왔고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합법화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 합법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만큼도 고민 안 해보고 합법화가 되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갖고 작년에 2018년도에 독일에 다시 갔어요. 너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면서는 야 이제 독일은 진짜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성상업자들이 돈을 정말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지역에 있는 여성 어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면은 죽은 쥐를 보낸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소송을 한대요. 이제는 조직이 너무 커져가지고 정부가 그것 자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 돈이 이 돈들이 이게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018년에 등록법 있잖아요. 그 성매매를 하려면 등록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등록법의 내용이 뭐냐면 여성들이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자기 주거지, 집과 영업장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중으로 주거가 있어야 돼. 왜? 그런 독일 정부에서 보면 얘네가 출퇴근을 하네. 감금은 아니네. 이런 거죠. 그렇게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 여성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영업지가 따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여성이 이 성매매를 정말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 직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치료사한테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심리치료사한테 면담을 통해서 이 여성은 성매매를 자의적으로 선택했고 알선업자에 의해서 강요받는 상태가 아니고 이 여성은 멘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해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리고 심리상담사가 사인을 해주면 그걸 갖고 면허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은 여성이 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있어야만이 이제 그 라이센스를 주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 만든 법령에서는 이제 그 성병이나 여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콘돔의 의무화가 규정돼 있어요.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5만 유로의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성만 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콘돔을 안 쓰는 이유가 성매수자의 이제 강요가 많거든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내가 2만 원 더 줄 테니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유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아니면 뭐
빵꾸를 내든지 뭐 물러 뭐 다른 사람한테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성매수자에 의해서 이제 콘돔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이거를 여성에게 의무를 지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콘돔을 써야 된다라고 남성들한테 의무를 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웃긴다. 그래서 그러면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부여하니? 그랬더니 그 독일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매수자에 대한 책임은 없대요. 판매자만 책임. 네. 독일은 성매매를 그 성매매를 줄일 목표가 없대요. 그 성매수자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불법화하지 왜 합법화를 하냐요. 그들은 돈을 냈고 그러니까 그들은 고객이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나는 와 진짜 이 사람들 너무 괴롭겠다. 그 이제 그러면서 더 재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와 정말 기가 막히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걸, 그러니까 많은 여성 운동이 이걸 어떻게 볼지, 이거 어떻게 여성들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아도, 예. 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을 잃었어요. 뭐 여성 운동, 독일 여성 운동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아까 범죄 조직이 너무 큰 거고 이제는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딱 자발과 강제를 분리해가지고 강제 성폭력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자발인 성매매 영역은 그냥 이제 노터치야.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끔찍스럽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독일에서는 사실은 이 성산업 종사자들의 인권이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제 유럽에서의 최대의 사창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독일이. 그리고 하루에도 100만 명의 성매수자들이 독일을 방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나 이제 독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담론을 이제 합법화를 통해서 이렇게 타부시되지 않는 주제로 그 논쟁을 올렸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제 지자체 정부에서 이제 그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그 차들이 광고를 해요. 이제 우리 업소에 와주라고 성매매 업소에를 와주라고 그래갖고 그 차가 이제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광고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합법화 됐으니까 광고 행위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독일은 이제 가족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3대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하고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전단지가 성매매 하세요! 뭐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서로들 민망한 거죠. 그래서 이 지자체 정부의 조례로 성매매 광고 행위를 금지하게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업주들한테 소송 안 당했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당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안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사실은. 그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합법 국가에서 광고 행위를 어떻게 금지합니까? 왜 그걸 금지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조금 독일이 난민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015년도에 크리스마스 정에 이제, 쾰른에, 이 쾰른이라고 한 도시에서 난민들이 독일 여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주자들이, 난민들 이주자들이 이제 독일 여자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런 난민자들 이주자들에 대해서 독일 정착 교육을 성인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 난민들을 위한 정착 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 중에 하나가 성인지 교육으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교육을 할까? 여성들, 허락받지 말고 만지지 말고 가서 사세요. 이렇게 교육할 건가?
정말 저는 굉장히 정말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운동이 정말 힘들겠다. 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론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되게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독일 그 차를 타고 이제 독일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제 맥도날드 옆에 맥도날드 이제 간판 있잖아요. 그 간판 옆에 뭐 여성의 비키니 같은 하의를 신고 비키니를 입고 있는 그런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 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을 파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 이제 멀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맥도날드를 먹고 도움과 시간이 있으면 여성을 한번 만나서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고 그러고 가는 게 독일의 휴게소예요. 네. 휴게소죠. 그러니까 독일의 풍경이 이렇구나. 이게 맞다. 합법화를 한 나라의 풍경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맥도날드와 여성의 몸이 동일시 되는 게 바로 성노동 국가의 뭐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나라에서 어떤 여성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 하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독일은 성교육 되게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당황스럽네.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우는 노우, 예스는 예스라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우는 바로 성폭력인 거고 예스는 성매매야. 예,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 아까 보세요. 집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고 뭐 돈을 내야 되고 심리치료사. 나는 이런 발상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너무 유감스럽게 봤어요. 너무 안타깝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성매매는 합법화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되게 인지는 강화되는 게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가는 것 같고 아까 이제 합법화되면 합법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용이한 상태로 법이 더 바뀌는 거고 이제 교육에서 이제 그 뭐냐 낙인감을 지워주는 것까지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그 노동을 권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성매매를 만날 수 있다는 게 합법화가 된 독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2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남성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성노동이면 노동이니까 그게 꼭 여성이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돈 있는 여성이 남성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업화된 성매매가 성매매 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다면 이것이 성차별과 상관이 없다면 남성도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200명이 전부 여성인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면 독일은 성차별 국가로서 그냥 그 성차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결론인 거죠. 제가 알고 있던 독일이 아닌데요. 이상한데? 놀라운 국가였어요. 저는 정말 그때 이후로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갈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안 봐도 되겠다. 저는 반성매매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늘상 걱정이었어요.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 아니야? 정말 걱정스러운데 독일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아요. 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유는 반성매매 운동이 맞다. 합법화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오신 것 같으면서 다시 이 문제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아까도 그 독일의 남성들이 그럼 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에는 지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 나중에는 살 수도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에서 모든 여성이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고 또 이제 아까 성매매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배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까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남성들 30대에서 50대 또 유부남이고 경제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가장들일 것이고 어쨌든 가장 힘 있는 사람일 거고 우리나라의 허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문화에 있는 남성 문화라고 하셨는데 남성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한국의 문화고
모든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고, 많은 여성분들, 또 제 친구, 지인분들은 성매매에 대해서 잘, 사실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그냥 사실은 거리감을 두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 여성과 그런 그렇죠. 여성들한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고, 약간 두려운 마음도 사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최대한 자기와는 다르게. 나랑 전혀 상관없을 문제이고, 옆나라 불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 보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고, 자기 문제로 생각하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일에 목소리를 좀 더 내주셨으면 좋겠고, 여성분들에게는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본 여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것들이 나의 관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결혼을 했다면 사실 내 여성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까지 사실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남성분들에게는 글쎄요, 성매매를 하지 않는 남성들한테 희망을 걸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대표님께서 강의하실 때 내부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에서 이제 한 명으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두 명이, 세 명이 되면 최소한 이건 안 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라는 정도까지는 희망을 걸어보고 또 기대를 해보고 싶게 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의 변화가 벌써 시작됐어요. 남성 사회 내부에 남성들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있고, 그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그 성매매를 하는 이유 중에 남성들은 지위를,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갖는 게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어쨌든 성매매까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 근데 그게 더 어렵지 않나? 그거를 바꿔내는 게? 오히려 차라리 성욕구를 위해서 성매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파트너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거라면, 그게 그 방식이 틀렸다거나 다른 방식을 찾지 않으면 사실 남자로서의 정체감? 어쨌든 생존 문제처럼 굉장히 절박한, 끊을 수 없는 욕구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남성성의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한 뭐 방식의 여러 가지 지금 범죄들이 아무나 범죄 있잖아요. 누구지? 뭐라 그러지? 묻지마.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네. 그러니까 강남역 사건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 사회의 여성성들이 이제 소위 모든 남성의 밑에 있어야 되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고유한 업종이나 남성들의 역할을 침범하는 여성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야. 네가 내 자리를 뺏었고 니들은 다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막 그 변호사가 되고 뭐 직장 상사가 여자여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어렸을 때나 이런 가정 교육에 있어서 이제 가부장제 문화가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제 가부장제 사회나 성불평등한 사회를 기본으로 과거처럼 될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이 남성들이 빨리 변해야 돼요. 여성들은 너무 빨리 변해. 따라올 수 있을까? 남성들은 남성 문화가 이제 포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사회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이 노예 그 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노예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정원 질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질서였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커멓게 태어났으니 흰 주인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노예들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노예 주인들도 더 그게 기독교인들, 미국에서 있잖아요. 유럽 사회에서 이제 노예,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지금도 뭐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술래길을 가고
근데 그런 나라들이 가장 맨 앞에서 노예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이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준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 그 질서인 거야. 당연한 거야. 죄의식은 전혀 없어. 그러고 이제 그 노예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들은 알을 낳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저기 오리 거의 이제 이런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예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를 물리면서 노예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 할아버지가,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다 까맣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전부 노예 집안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물려 갖고 노예가 된 집안에서는 무엇을 꿈꾸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이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완전한 게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도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뿐이지 어쩔 수 없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지만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성매매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평등한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성 사회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수가 우리 인간들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인간 다수가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남성들 내부에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착취하고 우리가 사람들 짓밟는 문화가 남성 문화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건 남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이 문화는 당연히 바뀌는 거고 노예제가 폐지됐던 것처럼 당연히 모든 질서나 이런 것들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저는 아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미 균열이 난 남성 사회에 정말 좋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이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우리 사회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그 사람, 그러니까 판매자에게도 그리고 구매자에게도 알선업자에게도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아까 제가 굉장히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여도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무조건 성착취예요. 그 친구들한테 성매매를 제한하거나 뭐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도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도 독일이 너무 나한테는 좀 수준 이하야.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엄격한데 뭐 한국은 뭐 정말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사실은 이렇게 되게 오래 활동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활동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라고 오히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더 이쪽으로 힘을 모은다면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 희망을 엄청 많이 계신... 바뀌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뭐 댓글 달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뭐 이랬는데 지금은 딸바에서 인터뷰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무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는 속도가 이게 더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가중되면서 갑자기 희망적일 것 같아요. 바뀌는 것에 모두가 저는 당연히 바뀔 거라 생각해요.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이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냥 원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저희 오늘 10대 여성 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 또 권준희 국장님 계셨습니다. 네, 두 분 같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취반 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성매매에 대해서 또 이 일로
착취받고 있는 10대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더 꿈꾸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방향에 함께 서주시는 분들로 또 계셔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고 저희 딸바 책방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 권주리 국장님 계셨거든요. 미안해 나만 얘기해서. 전 독일에 다녀오지 않았거든요. 네. 한번 보내주세요. 독일. 네.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가지 않았네. 글쎄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 성착취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냥 사회에서 이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그냥 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 기관이 활동하는 거는 10대인 여성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주로 하게 된 것 같고 여러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런 질문을 받거나 하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성들도 많이 변화하려는 균열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그들 자체가 이거를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제의식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쭉 살아올 수 있던 그 환경. 근데 대부분의 우리 환경은 교육과 맞물려서 성장을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받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요즘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없지 않아.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어쨌든 이게 그냥 이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게 성착취고 성매수 범죄이다는 되게 명백하지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될 거는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그 환경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성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모든 교과나 이런 데 어우러질 수 있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아이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진용 대표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뭐 어렵네요 마무리가. 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제가 노예제 얘기를 어디서 인터뷰를 했더니 사람들이 노예제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이제 차별이 존재하고 뭐 이 그런 부분이니까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어디나 있어요. 범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살인이나 강도가 없었던 적이 없고 절도가 일어나지 법 때문에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절대 안 없어질 거니까 합법화하자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져도 절대 안 없어질 거니까 합법화하자.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면 살인이나 강도도 안 없어지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노예제도가 폐지됐다 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불평등하고 누군가가 갑질을 하고 누군가가 이제 누구 위에 군림하고 하는 거는 누구도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현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의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매매도 지금은 우리한테 이게 없어질 건가 뭐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뭐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는다. 온갖 얘기들을 뭐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얘기를 하지만 이건 반드시 없어 져야 하고 없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보면은 아무도 성매매를 안 하냐 그건 별개라는 거죠. 인류 대부분이 이것이 성착취이다. 이거는 여성에 대한 착취고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성매매 합법화 나라들이 여성만 성을 팔아요. 등록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여성매매가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성매매가 성 불평등한 사회의 유산이다. 여성을 어떤 성적 도구로 사용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거고 우리 인류의 발전은 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그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성매매 또 10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얘기를 해봤고요. 이 성매매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대답과 생각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그런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두 게스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과 함께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